상대방이 볼 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공을 반응하는 거하고 내가 먼저 한번 힘을 반응을 보인 다음에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이세요.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다섯. 항상 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뒤꿈치를 딱 붙여놓지 말고, 항상 무릎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무릎 튕기듯이 이렇게 다 튕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전체적으로 허벅지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허벅지가 아니에요. 허벅지가 아니라, 이 발목을 튕긴다는 느낌으로, 발목을 퉁퉁 튕긴다. 그래야 순간적으로 발목으로 딱 잡아놓고 움직이고. 근데 이게 전체로 스쿼트처럼 이렇게 앉아버리면은 이렇게 몸이 푹 꺼져요, 이렇게. 꺼진다고. 그게 아니라 이 허벅지 아니라 발목으로 튕긴다, 발목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목으로 튕겨줘야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좀 더 빠르게. 발목으로 튕겨줘야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좀 더 빠르게. 자, 하나. 자, 셋. 뒤로 들으세요. 자, 넷. 여기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들어와서 공을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전위를 볼 때는 내 후위에 있는 내 파트너가 최소한 어느 쪽에 있는지 내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더 보고 조금 더 뒤로 보고 조금 더 숙여주고 이런 게 있어. 이 사람이 그냥 내 뒤에만 있다 생각하고 멀뚱하게 서 있으면 안 되고 멀리 간 것 같아. 그럼 내가 조금 더 옆으로 와주고 내 뒤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더 앞으로 들어가주고 이걸 전위 플레이가 판단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래야 게임할 때 겹치는 것도 없고 뒤에 사람이 편해요. 무조건 앞으로 들어가는다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서있기만 하다가 내 파트 여기 있는데 가끔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둘 다 같은 경우는 공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여기만 보고 있어 이렇게. 그쵸? 못 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 파트는 어디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넷. 다섯. 저쪽에서 제가 이제 드롭을 떨어뜨려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치기 전에 오지 말고 움직이다가 상대방의 폼을 딱 잡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준다.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라는 게 완전 스탑이 아니라 저 사람이 칠 때 내가 힘을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 그렇죠. 지훈 씨 반응. 남자들끼리 얘기했을 때 내가 가서 망심을 딱 때리려고 그래. 그럼 본인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반응을 해야 좀 덜 맞고 도망가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면 똑같아. 상대방이 공을 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공을 반응하는 거하고 내가 먼저 한번 힘을 반응을 보인 다음에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눌러! 눌렀다가 이 힘을 받아서 간다는 느낌으로. 네. 조금 어렵더라도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공 없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폼을 자 잡았다 짠! 오케이, 한 번 더. 자, 내 상대방 폼을 잡았다 짠! 자, 이제 칠 거야. 자, 상대의 폼을 딱 잡았다, 짠! 하고, 들어오면서. 그렇지. 준비. 또, 폼을 잡았다, 짠! 짠! 그 다음에 오고. 둘. 하나. 둘. 움직이다가, 하나. 둘. 오케이. 또 움직이다가, 하나. 늦어요, 반응이. 자, 하나. 둘. 그렇지. 똑같았어. 방금 좋았어. 자, 셋!
오케이. 넷. 반응 똑같이 누르고 봐야지. 둘. 똑같았어. 좋아. 지금 보시면은 요 두 회원님이 공을 치기 전에 누르는 동작이 일정하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게 상대방의 공을 칠 때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영상을 보실 때도 이 둘이서 타이밍이 맞는지 서로 틀린지 누가 틀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도 마찬가지. 지금 마지막에 한 10번 정도 둘 똑같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게임을 그렇게 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